좋은 아침이에요. 잘 자고 일어났나요? 오늘은 또 어떤 말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우리 성경 속으로 고고! 큐티, 하니! 예수님은 어둠을 밝히는 빛이세요!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33절에서 34절, 36절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자신이 어떤 식으로 죽을 것인가를 보이려는 것이었습니다. 군중은 이 말을 듣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실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어떻게 해서 인자가 들려야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당신이 말씀하시는 인자란 도대체 누구입니까?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여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어떻게 죽을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인자가 들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인자는요, 예수님 자신을 뜻해요.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을 로마에서 해방시켜줄 왕이 되실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실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죄가 많은 세상 가운데 한 줄기 빛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빛의 자녀로 부르셨어요. 우리 빛의 자녀 된 것을 기뻐하며 캐티아니에 나와 있는 손유일을 따라 한번 해볼까요? 빛이 너희에게 있을 동안 빛을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는 빛의 아들이 될 것이다. 쉽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해볼까요? 빛이 너희에게 있을 동안 빛을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는 빛의 아들이 될 것이다. 좋아요. 오늘도 빛의 자녀들로 살아가길 바라며 내일 만나요. 윙윙!